요 삼각김밥용 김은 아마존에서 구입했어요. 요 곤약밥이랑 이 고추장 참치로 삼각주먹밥 만들고 이 북엇국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요. 이건 뭐예요? 요원. 요원. 아. 티라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엌 가위가 약간 녹이 슬어가지고 아마존에서 이 한국 가위 주문했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도 리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위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고기 자를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온 택배인데요. 제가 전에 올리브영에서 온 택배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구독자님들 중에서 올리브영이 미국에 배송이 되는지 몰랐던 분들이 좀 계셨더라고요. 올리브영 글로벌 사이트에서 이제 미국으로 배송이 가능하고요. 근데 대신 한국 사이트만큼 물건이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사용하던 제품들도 꽤 있고 스낵 같은 게좀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 주로 요즘 스낵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항상 쓰던 샴푸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샴푸를 구입하는 김에 또 이제 60불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것도 이것저것 같이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에도 제가 구입했던 듀이셀 마스크 시트고요. 저는 마스크 시트는 요즘 요 제품만 쓰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줘도 효과가 좋아가지고 이것도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앰플 시트 먼저 사용한 다음에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제 고구마 말랭이인데 제가 고구마 말랭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올리브영에서 한동안 품절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왔고 또 이제 마침 세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한 박스 주문했어요. 이게 여기 한인마트에 예전에 들어왔을 때 거의 하나에 5불 가까이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비싸가지고 잘못사 먹었는데 이렇게 올리브영에 들어올 때마다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은 유산균 제품인데 이거 되게 많이들 보셨죠? 이 제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맛도 있다길래 이거 아이가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식구 같이 먹어보려고 구입을 했어요. 먹어보고 괜찮으면은 다음에 또 구입을 하려고요. 다음은 이제 샴푸인데 이거 지금 저희가 거의 1년째 이 샴푸만 쓰고 있거든요. 원래 같은 제품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같이 쓰다가 이렇게 샴푸도 같이 써주니까 더 좋더라고요. 확실히 좀 머리가 덜 빠지는 것 같고 두피도 시원하고 거품도 잘 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아마존에서도 살 수는 있는데 아마존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올리브영보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50% 쿠폰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온 제품은 이렇게 작은 샘플이 들어있어가지고 어디 여행 갈때 이거 들고 가면 좋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한품에서 시킨 식품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품에서 카톡 친구 추가를 하면은 또 79불 이상 주문 시또 이제 무료 배송 쿠폰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 친구 추가를 했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길래 또 부랴부랴 이것저것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도 배송 되게 빨리 왔어요. 제가 주문하고 지금 딱 5일 만에 받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편이 주문해달라고 했던 오징어고요. 이거는 냉장 보관하는 대파 슬라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추억의 불량식품인데 아이가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이거 꾀돌이?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아이가 이걸 유튜브에서 봤는지 또 이것도 같이 주문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폴로랑 꾀돌이 이렇게 같이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틈새 볶음면이랑 오뚜기 카레면은 아직 여기 한인마트에 안 들어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주문을 했어요. 이 카레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미 곤약밥 칼로리도 낮고 전에 시켜서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4개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만 주문을 했고요. 요 같은 브랜드 쇠고기 장조림을 지난번에 주문했었는데 아이가 여기에 밥 비벼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 그 같은 제품을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쇠고기는 품절이고 돼지고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돼지고기로 이렇게 세개 주문을 했어요. 이게 무겁네요. 이게 곤약면인데 이거 제가 다이어트 할때 약간 출출할 때 먹으려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칼로리가 23칼로리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곤약면이 있고 비빔 소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빔면처럼 비벼 먹는 건데 저녁 대신 이거 가볍게 한끼 때우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거 양갱이 세트예요. 다음은 제가 이제 정기 주문을 해놔가지고 6주마다 이제 받아보는 일리 캡슐이에요. 저한테 종종 이제 일리 캡슐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먹어보니까 그냥 제 입에 제일 맛있는 거딱 이렇게 네 가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다크하면서 이제 산미는 없고 좀 끝맛이 고소한 그런 커피를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인텐소고요. 이건 브라질. 그리고 다음은 과테말라인데 제가 보니까 일리 캡슐 중에서 이 과테말라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이트에서 품절도 되게 자주 돼가지고 이 제품만 빼고 온 적도 몇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고가 들어오면은 이것만 그냥 따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클라시코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세개 캡슐에 비해서 조금 옅은 커피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메리카노로 마시기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네 가지 캡슐을 이제 6주마다 받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워낙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루에 두 잔은 마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일리 머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브레빌 머신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리 캡슐은 이렇게 네개 있으면은 저희가 한 5주에서 6주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